자, 거기 본권 대표 수익권,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 비교되어 있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 얘기입니다. 물청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상권자, 수익권자부터 볼게요. 자, 소유권 소유자 몇조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본권한 얘기고, 본권 아닌 거. 자, 점유권 기출하는 물청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204다 있는 거예요. 현재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면,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거기 나온 것이 이제 본권 대표 모두 있고 수익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으니까 거기 이제 24번은 단지 거기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만 얘기한 거예요. 다른 건다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한을 시켰죠? 소유권에 의한 물청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몇조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213조하고 14조 보는 거예요. 24번은 정답이 3번이죠. 자, 거기 간접점유자도 반환청구권 상대방이 되고 또 직접 점유해도 됩니다. 근데 보조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4번의 갑은 간접점유자 을에게도 직접점유자 병에도 소유 반환청구 뭐하다? 가능하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즉, 페이지에 넘기시면 213조 낸 거죠. 몇 조요? 아니, 죄송합니다. 몇 조? 213조.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213조 물청 얘기 낸 거고 가서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 변동 넘어가서 186조하고 몇 조? 187조에서 자 그럼 여기 25번은 정답이 1번. 25년을 뭐 했다? 점유했다. 이전 등기는 격려받지 못하고 돼 있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게 186조 반대되는 게몇 조? 187조. 요건 일명 법률 행위. 요거는 법률 규정. 열거돼 있어요. 이렇게 쭉. 상속, 공영, 징수, 판결, 경매.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245조 1항. 무슨 시효? 그게 1번 얘기야. 25번에 1번. 법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예외가 바로 뭐다? 245조 1항. 무슨 시효?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뭘 요하지 않는데. 이건 등기를 해야지 취득한다 돼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2번은 경매, 3번은 무단 신축. 자, 그러면 무단 신축했을 때 보전 등기는 격려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건물 소유자는 을이다, 갑이다. 왜요? 그런 얘기 아니고 무단 신축 서버 쪽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무단 신축 반대 화살표 무단 식재 무단 신축은 부합 X 무단 식재는 부합하죠? 그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 무단 신축은 독립 정착물이기 때문에 건물은 토지에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누구다? 갑. 그럼 신축은 법률 규정이잖아요. 이때 토지 소유자 을이 갑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퇴거는 안 되지만
철거는 된다. 왜 건물에서 내쫓을 수 없느냐? 부합하지 않으니까. 건물 점유는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토지 점유는 정상이 아니잖아. 건물 점유는 정상이니까 건물에서 점유 퇴출을 요구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토지에서 내쫓아야 될 거 아니야. 내쫓는 방법보다 건물 철거밖에 없어. 토지 점유 방해 제거. 그죠? 근데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이놈은 또 무단 신축자가 또 제3자한테 임대해놓고 다른 곳에서 세 받아먹고 있어. 그럼 임차인한테는 철거는 안 돼도 거기까지 생각이 다 가 있어야 돼. 어느 건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 무단 신축까지 설명드렸고요. 딱 네 번째는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갑이 이전 등기는 격려 받았는데 아직 뭘 주지 않고 있어. 4번 같은 경우에 수의자는 누구예요? 예? 네? 왜요? 등기했으니까. 아, 뭐 주지 않았어도. 그러면 그건 알, 제 3자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아니, 오라고 가봐고 지금 계약했잖아요. 근데 등기 넘겨줬다면서 누구한테? 등기 넘겨줬다면서요? 이 등기, 유효 등기, 무효 등기? 유효 등기네. 그죠? 팔았어, 저한테. 병한테. 등기 해갔어. 유효, 무효? 유효. 모르겠네. 근데 거기 뭘 주잖아? 아, 짜증나게. 잔금을 안 주네. 그럼 여기서 아마 이행 지체가 되겠지. 그럼 이행 지체가 어떻게 되죠? 최고해야 되겠지. 안 갖고 와. 무슨 해제? 법정 해제가 되네. 그 다음 코스가 뭐지? 원상회복 들어가죠? 원상회복하더라도 아니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하겠네. 그죠? 그럼 이거 해제네. 해제. 그럼 이건 해제 시점이지. 해제 시점 아니야 이거. 기준. 기준 여기 뭐죠? 이전 이 등기 무슨 등기? 그러면 병은? 아, 병은? 무조건 부여받아야 되겠네. 등기 돼 있으면? 뭐 묻지 않고? 몇 번 지문에서? 4번 지문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됐죠? 근데 이게 아니 없었어. 이게 뭐였다고요? 등기 유효야. 아무도 변동이 없었어. 그거 해제했어. 원상회복해야 되지. 물어봐요. 소유권. 네? 첫 번째. 자, 자동 복귀일까? 아니다. 저 갑에 등기를 뭐하고 말소해서 을로 이렇게 등기를 넘겨받아야지 비로소 소유권이 복귀된다. 찍으세요. 근거. 아, 좋아요. 그것도. 모르면 자동적고 또 유인성. 원인은 뭐하면 액수하는 순간 이 등기도 뭐다? 무효 등기가 된단 말이야. 아셨습니까? 네. 무슨 성에 의해서? 등기요, 등기불요? 법률행위, 법률규정. 좋습니다. 그럼 무효 등기지. 수의자가 누구야? 우리죠. 근데 얘가 또
병한테 팔고 먹게 할 수도 있잖아. 병이 선일 수도 있고 어떻게 돼? 응? 선임한 보호가 되겠지. 그죠? 원래는 무예등께 뭐가 없어서 공신력 없어서 날아가야 되는데 또 판사가 또 마음이 약해서 그러면 해제는 전이든 후든 선의는 보호가 되겠네. 이게 548조 해제 기준 이전 유효 등께 연결된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보호를 받는다. 근데 그게 아니고 등기 자체는 유효했는데 아무도 변동이 없었어. 해제가 되면 무슨 등기가 돼? 무효 등기가 됐을 때 연결된 누구는 선의는 보호받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4번 뒤에다가 몇 번 뒤에다가 다음에 5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을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갑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전등기를 했죠. 이걸 중간 생략 보전등기라 한다. 또는 공시법에서 모두 생략등기라 하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을이 건물을 신축했다. 을한테 매각했다. 그러면 신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처분하려면 등기에서 넘겨야 되겠지. 그래서 을이 무슨 등기를 해서 보전등기를 격려해서 이쪽에 무슨 등기. 자, 근데 매매 가지고 싸움 붙었어. 을은 정상이 아니었다. 을은 정상이었다. 자, 매매는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적법으로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예? 네? 추정돼요? 그거 왜 돼요? 아니 뭐라고 얘기했으면 뭐가 그래도 이만큼 많은 뭐 근거라도 있어야지 가서 판단을 할 거 아니야. 아니 민법은 다른 게 아니고 시험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하여튼 하얀 건 종교 까만 글씨야. 그냥 읽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 판단을 나는 뭐가 뭐 기준이 있어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으면 어떡한다. 그러나 패스 아니고 느낌상 2번이 2번 찍고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 느낌상 찍는 것도 뭔가 많은 뭐라도 있어야지. 있으니까 그거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 을이 뭐 했다? 신축했어. 매매했어. 똑같이. 근데 을이 보전등기를 안 했단 말이야. 사신분이 가서 보전등기 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등기예요? 중간 생략 보전등기. 또 이거가 다툼이 있어요. 을은 이거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매매는 추정이 돼야 안 돼요? 그 왜 되냐고.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을 거 아니야 말이야. 그럼 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추정되면 누가 보호막 들어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적법성과 다툼이 있게 되면 을은 입증 면제. 그 다음 입증 책임은 문 밖에 있는 그대 을한테 아니라는 사실 입증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이 매매가 추정이 돼 안 돼? 왜 안 돼? 보전등기에 매매가 기재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누가? 소유권 보전됐다는 사실은 추정되겠지. 기재됐으니까. 근데 권리변동 사실은 추정될 리가 없다. 기재가 돼 있으면 뭐다? 추정되고 안 돼 있으면 뭐 안 된다 생각하세요. 그런 말이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다. 25번은 정답이 1번. 186조 187조 등기 요하는 것 요하지 않는 형태는 하나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네? 뭐 그것도 있고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저는 합의가 없으면 대위. 26번은 정답이 4번. 저는 뭐가 없어도 합의가 없더라도 자, 그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모를 때 대위에 목숨 것이면 돼요. 1번은 점유 상실로 보지 않습니다. 점유 승계로 본다. 그래야지 을의 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서 병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직접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죠.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등기는 뭐하다? 유효. 세 번째, 을이 병한테 전매했고요. 갑을 병 중간 생략 등기 하기로 합의했죠. 그렇다고 해서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을의 계약 당사자는 여전히 누구죠? 갑. 갑의 당사자는 을이기 때문에 여전히 갑은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다섯 번째는 허가구역이죠. 중생등기 허가지역 아니면 단속규정 위반된 것으로서 유효. 중생등기가 허가지역 들어오면 효력규정 되기 때문에 무효. 왜? 허가를 생략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정답은 27번은 1번.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재했다. 그럼 여기서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증여부터 물을게요. 증여는 단독행위이다. 증여는 뭐예요? 계약입니다. 두 번째, 증여. 폭리행위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무상행위에서는 폭리란 말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세 번째, 증여를 통해서 선의 취득이 가능할까요? 힌트, 선의 취득은 거래 행위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 응? 그러면 증여는 거래다, 거래가 아니다? 아니, 거래인지 거래가 아닌지 그만 확인해. 거래 이단이다. 거래 이단이죠.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 보면 정치인들 보세요. 누가 뭐 주죠? 받죠? 뭐라고 그래? 대가성이 있다, 없다? 아, 받은 사람 없다 그러지. 순수한 선물에, 근데 보면 대가성이 있어 없어부터. 정말 진심으로 줬으면요, 검찰에 가서 안 불러야지. 그죠? 다 불게 돼 있어요. 왜? 증여는 뭐다? 거래예요, 거래. 아셨습니까? 증여는 특정 승계다, 포괄 승계다. 응? 특정 포괄. 아, 증여는데 뭐 다 주나? 찍어서 주는 건 뭐다? 특정 승계야. 매매도 특정 승계, 증여도 특정 승계. 아셨습니까? 단, 증여는 뭐다? 무상인 거래고, 매매는 뭐다? 유상인 거래입니다. 아셨습니까? 다음, 증여는, 네? 증여는, 자, 위험 부담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한다, 안 한다? 이유. 네, 쌍무가 아니고 편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증여에서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이유는 유상인 계약이 아니고 무상이니까. 아십니까? 특히 백사조 폭리행위 적용 없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백사조 증여, 증여. 뭐라고요? 증여. 자, 그러면 이 증여는 여기서는 이제 은닉행위라고 그래요. 은닉.
네? 은밀하게. 예? 닉. 숨긴다는 거야. 은닉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매매는 가장행위. 됐습니까? 그래서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그러면 등기는 유효. 그 등기가 유효이기 때문에 건너간 제3자가 악이라 할지라도 취득하는 거예요. 방패. 됐습니까? 27번 몇 번이다? 1번이 되겠다. 자, 2번은 25년 점이었습니다만은 등기에는 쓰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세 번째는 갑을 간의 가장 매매를 원인으로 수익권 이전 등기를 한 후 다시 갑을 간의 적법한 뭐가 있다면 매매가 있었단다면 실체관계법함으로 뭐하다? 유효. 네 번째는 제목 적으세요. 네 번째 제목은 오른쪽에다. 알아서 적으라고 알아서. 27번에 4번 오른쪽에다 제목 적으라고. 뭐? 그렇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 그래서 표시된 대로 등기하더라도 등기는 뭐하다? 무효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을수의 부동산 갑의 등기부수가 뭐가 되노? 완성되노. 갑명의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뭐가 됐다? 말소됐다. 갑은 소유권 뭐 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습니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무슨 요건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되겠습니까? 27번은 정답 1번. 다음 28번입니까? 등기 청구권. 자,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처 연관되어 있죠. 28번은 정답이 5번. 3의 경우에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을이 병을 부동산한테 처분,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 상실로 인해서 그 시점부터 등청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28번의 1번은 취득시효가 완성됐죠. 그 등청 법적 성질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 두 번째는 매매하고 등기 넘겼는데 합의 해제했다고 그랬죠. 합의 해제했다.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그 소유권 언제 복귀해요? 자동 복귀죠. 그럼 자동 복귀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말소 등적은 뭐예요? 소유자 자격이기 때문에 뭐다? 물권적 청구권. 자, 이제 3, 4, 5번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갑이 을한테 팔았다 등청하는 경우죠.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10년 소멸시에 뭐다? 대상이다. 거기까지 맞아. 근데 두 번째 인도받아서 뭐하는 경우? 소멸시는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 팔아도 점유 상실이 아니고 점유 뭐다? 승계. 28번 5번이었고요. 다음 29번 가등기 얘기입니다. 무슨 등기요? 가등이 나오면 아주 그냥 전형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가 무슨 권? 자,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등기는 본 등기, 중국 등기.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을을 위해서 가등기를 걸어준다. 그럼 가등기 순위 번호는 몇 번? 2번. 이때 을을 가등기 권리자, 갑을 가등기 의무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이제 가등기는 나중에 이제 본등기할 걸 대비해서 밑에 이제 뭐야? 여백으로 남겨놓는다는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전자식이니까 할 필요 없겠지만. 그럼 여기서 둘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계약이 무슨 계약이에요? 무슨 계약입니까? 네?
매매했습니까? 매매했잖아요. 매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갑이 또 누구한테 병한테 뭘 했어요? 증여했단 말이에요. 증여. 그래서 본등기 순위 번호가 몇 번이에요? 3번.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순서 한 것은 이건 가등기고 이건 무슨 등기야? 본등기죠. 자, 1.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 하게 된 이 매매는 뭐 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을 스스로 입증. 두 번째, 을은 병이 아니라 갑에게 가등기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본등기 청구할 때는 최초 해준 누구? 가등기 의무자 갑이어야 되지. 누가 아니다? 병이 아니죠. 세 번째, 을이 가등기한 본등기한 경우 그동안 병 사용 수익에 관해서 을은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 자, 갑이 뭐가 있고요? 기점 때 을을 위해서 가등기를 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점 때 병한테 소유권 넘겨줬죠. 그 다음에 드디어 을이 뒷점 때 가서 뭐 한 거예요? 꿈을 이뤘죠. 그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게 되면 본등기 들어가서 뭐라고?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올라가지요. 근데 물권 변동 효과는 본등기 그때부터죠. 그럼 물어볼게. 여기서 차임이 만약에 2천이 나왔고 여기서 차임이 5천이 나왔고 여기서 차임이 3천이 나왔어요. 그럼 연습해보라는 얘기예요. 물권 변동 효과가 본등기 했을 때 자 본등기 그때부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이 차임은 갑고 이 차임은 병고. 그런데 물권 변동 효과가 가등기 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5천 뺏어와야 돼. 이리로 내려와야 돼. 3천도 내려와야 돼. 그죠? 그럼 뭐라고 그래? 순위는 소급으로 하는데 물권 변동 효과는 본등기 그때부터. 그걸 제가 다섯 글자로 이렇게 압축하잖아. 이거 이렇게 되잖아. 순위만 거슬러 올라가지 물권 변동 효과는 본등기 그때부터. 따라서 가등기 화살표 본등기 할 때까지 화살표 기간에 천연과실 법정과실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네 번째는 가등기 원인은 추정되지 않겠지만 본등기 원인은 갑이 병한테 준 증여는 뭐가 된다? 추정됩니다. 그러면 병은 입증 면제가 되겠죠. 다섯 번째, 만일 엑스토지에 관해서 2004년 10월 20일 정명의로 중복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마쳐졌다면 을은 가등기한 본등기하기 전에도 말소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가등기 본등기 전까지는 실제법상 효력이 없다. 자, 29번은 순수한 일반 가등기겠죠.
저 뒤에 가면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다? 담보 가등기가 기다리고 있겠다. 자, 그래서 29번은 3번. 장래 천국권 순위만 소급이죠. 다음 혼동입니다. 혼동할 때. 자, 30번은 정답이 4번.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지상권 설정해 준 후 갑이 을한테 뭐 했어요?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무슨 담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양담보라는 것은 뭐예요, 그죠? 소유권을 뭐 하는 것? 자, 볼게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렸어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렸는데 소비대체 했어요. 자, 1억을 빌려줬을 때 소비대체 해놓고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이게 채권자예요. 자, 채권자 채무자한테 이렇게 합니다. 대물 변제 약속하시면 물어봐요. 무슨 변제요? 대물 변제를 약속할 수 있느냐? 그럼 돈 1억 대신에 여기 이 시세가 3억 정도 돼. 대신 토지로 물건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스를 해야지 돈 빌려줄 거 아니야? 예스 했습니다. 그러면 대물제 약속했으니까 먼 훗날 만약에 채무자가 뭐 하지 않으면 그럼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뭐 요구할 수 있어? 달라. 이게 발생한단 말이야.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그러면 이 등기청구권 있잖아요. 그럼 이때 가서 등청 행사하면 여기 갑이 넘겨줄 리가 없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거든. 절대 안 준다고. 왜? 이걸 2억에 팔아서 1억 먹는 한이 있어서 절대 안 주시겠지. 그걸 알아 몰라 채권자가? 알지? 그러니까 장래 청구권. 여긴 현재잖아. 현재 장래 등기 청구권을 여기서 뭐 하자? 가등기 해놓고 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등기부상. 갑구에. 1. 현재 누가 소유자예요? 소유권인데 을을 위해서 뭐가 설정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 가등기는 순수한 가등기가 아니지. 응?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했단 말이야. 이걸 무슨 담보? 네? 아니, 읽어봐, 지금. 아니, 그대로 읽어봐. 가등기. 담보다 그 얘기야. 채권자가 어디다가 안전장치, 가등기에다가 안전장치 했다. 이게 무슨 담보? 두 번째는 똑같이 돈을 빌려주는데 채권자, 채무자 있는데 소비대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채권자가 갑자기 뭐라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냥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주라. 일단 뭐하라? 소유권 나한테 넘겨주라. 그러면 채무자 놀라겠지. 경험이 없으면 놀란단 말이야. 그러면 아니 소유권을 미리 넘겨준 거 아니야 지금? 얼마짜리 갖다가? 그런 거 출발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소유권 자체를 아예 뭐 해버렸어요? 아직 넘겨버렸단 말이야. 양도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담보다? 그럼 우리는 소유권 양도 받은 것에 안전부담, 이 양담보야. 그럼 차이가 뭐야? 이거하고 이거. 이거는 아직 소유권이? 이거는? 아니, 넘어간 상태야. 근데 무슨 담보야? 그러면 거기서 을이 뭐를 취득한 상태에서? 아니,
이미 뭐가 있는 상태야? 지상권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양도받았지만 진짜 양도받은 게 아니고 뭐야? 담보 설정받은 거야. 그냥 소유권 넘겨받으면 필요가 없지. 그래서 가로열고 뭐라고 적어놨어? 나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 가르쳐놓고 양도만 듣고 있잖아요. 나 답이다 그 얘기야. 그러면 실제상에서 가등기 담보 채권자는 그럼 물어볼게. 어느 걸 좋아했을 것 같아요? 채권자가. 이걸 좋아했을까? 아니면 이걸 좋아했을까? 골라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 이걸 좋아했어요. 이거 하면요. 소유권 넘어오느라 본등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세금은 세금 다 내야 되고 등기 비용 다 내야 되지. 그렇다고 다시 돈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세금 다 내야 되고 등기비 다 내야 돼. 절차가 뭐야?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용하나 임시로 비용 들지도 않고 별로 소유권 돈만 안 주면 가서 뭐 할 거야? 그죠? 그래서 제목이 여러분들이 양도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배웠어. 양도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배웠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배웠어. 이거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는 수익권을 넘겨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담보 목적이지 뭐가 아니다. 진짜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을의 지상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요 혼동남은 거기는 없습니다만은 뭐 기억나? 윗분 살리고 아래것 죽여도다는 얘기 있었죠? 그 2번을 한번 기억하면 딱 좋을 거야. 윗분 취득했을 때는 윗분 죽이지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고 밑에 저당권 있죠? 대항력 임차권이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대항력 임차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30번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31번에 무슨 점유? 자주, 타주. 이 두 가지가 가장 왜 자꾸 구별합니까 이거? 왜? 취득시효의 키워드야. 무슨 시효? 점유 취득시효, 등기 취득시효의 키워드가 뭐다? 자주냐 타주냐. 이 자주 타주의 가장 키워드는 취득시효죠. 임차인이 마음속으로 20년 점유했습니다. 점유 취득시효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주 타주는 객관적 결정이지 주관적 결정이 아니다. 31번 옳지 않은가?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다. 점유의 승계가 있다. 전 점유자 점유가 타주 점유라면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 거기 자기의 점유만 뭐한다? 내 것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현 점유점유는 뭐다? 자주 점유로 추정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 조심하고요. 31번에서는 3번도 조심하셔야 돼요. 신탁자다 수탁자다? 이전형에서요. 신탁자하고 무슨 자? 그래서 해볼게요. 또 이전형. 자, 이전형에서는 신탁자하고 수탁자가 있으면요.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고 물권 변동도 뭐다? 무효. 그래서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점이요? 신탁자는
그러니까 타주니까 이 사람은 취득쇼 있죠? 점유 취득쇼가 신탁자는 점유하면 된다 된다. 다음 등기부 취득쇼 들어갑니다. 무슨 쇼요? 등기부 취득쇼 수탁자가 등기돼 있다. 맞아요? 점유도 하고 있다. 등기 10년 점유 10년 등기부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왜요? 아 이미 타주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볼 때는 마치고 여기서 틀리면 안 됩니다. 같은 거니까. 근데 신탁자가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뭐 하지 않았으므로 등기는 얘한테 넘어가 있잖아. 지금 신탁자는 등기부가 지금 있어 없어? 뭐라고 주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점유 취득시효가 뭐다? 네, 해서 신탁자 무슨 자? 수탁자.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야. 신탁자인지 무슨 자인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31번 자주 타주 한번 기억하시고요. 31번에서는 거기 1번에 무단점유 꼭 기억하세요. 무단점유란 단어가 나오면 자주 점유 추정이 깨어진다는 사실이죠. 깨어지는 순간 취득시효는 할 수 없지 않을까. 다음 선악불문 인정되는 것 갖다 놨습니다. 뭐 선악불문 인정되는 게 뭐뭐가 있었더라 사실은. 첫 번째 총칙에서 무권 대리 최악 악의 상대방도 최유권이 있다. 물권법에서는 203조 점유자 회복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해제, 아까 했었잖아요. 해제, 기준, 전, 유등기에 연결된 제3자는 선악 묻지 않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수탁자 연결된 제3자는 선악 묻지 않고 보호가 되죠. 그죠? 자, 32번은 갑은 을소유 부동산을 을로부터 매입하기로 하고 대금 전부를 지급한 후 친구 병 명의를 빌려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설명 중 옳지 않은가? 정답은 1번이네. 자,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정 있죠, 정. 정은 뭐 묻지 않고 소유권 뭐예요?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수탁자 연결된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취득하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갖다 얹혀놓은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33번 봅시다. 병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업자 갑은 탈세 목적으로 친지을사의 명의신탁 약정 맺고 을에게 매수작을 뭐하면서 주면서 병과 계약을 뭐요? 체결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그럼 이게? 응? 계약 명의신탁이죠? 그럼 계약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 유효일까, 무효일까? 무효죠? 신탁자 있고, 수탁자 있고, 밑으로 매, 도인 있겠네? 수탁자가 매수인 된 거예요. 그러면 신탁자, 수탁자 간에 이제 명의 신탁을 했을 것이고 매도인이 선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이제 물권 변동이 생기죠. 그럼 따져봅시다. 명의 신탁은 무효, 물권 변동은 유효. 이게 등기됐다는 얘기죠?
소유자라는 얘기. 그럼 갖다 붙이면 어떻게 씁니까? 병, 을, 갑. 1. 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능기 말서 청구할 수 있다. 수자가 누구이므로 이게 중과 신약형이면 할 수 있겠지. 근데 무슨 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 두 번째, 갑을세 명의사 약정은 유효하다. 명의사 약정 무효. 세 번째, 갑은 을 상대로 명의신따 약정 해지할 수가 없죠. 명의신따 약정 자체가 뭐이기 때문에 무효. 정답은 4번이네. 을 수탁자는 수익권 만다 취득합니다. 다섯 번째는 만약 을이 정한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 주었다. 정이 갑을세의 명의신탁 약정 알았다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자, 을 건너간 병이 소유권 악이죠? 취득해요? 근거? 아니, 그 맞는데 근거. 아, 답 맞는데 근거를 대라고. 방패. 아, 앞선에 뭐 하니까? 부호 받으니까 두 사람도 뭐 한다? 부호 받아, 못 받아? 33번 뭐다? 계약, 명의, 신탁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전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고, 지금 25분이니까, 2시 반까지.